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자, 15-3 시작하겠습니다. 자, semiotics. 기호학. 자, 기호학이란 것은 자, theory예요. 학설. 자, 학설인데 신호. 자, 신호의 학설이다. 자, simply put it. 그래서 put it이 무슨 뜻이냐면 자, state의 뜻이요. put이 노트한 뜻도 있지만 state, 언급하다 뜻으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 단순히 말하자면 자, 신호라는 것은 is something, 무언가 관계대명사로 시작했죠. 자, that represent, 여기 s 들어갔어요. 단수 동사. 자, represent는 대표 하는 것인데 자, something else죠. 무언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뭐예요? 신호학이란 말이에요. 자, here's. 여기서 here is죠. 유도부사 단수. an example. 하나의 예가 있다. 자, 명령문이요. look outside. 자, look out이네요. look out. 봐라. 자, of window. 창문을. 그리고 find 또 명령문. 찾아라. 나무를. 자, 일단 창문 밖을 가서 나무를 찾아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A little plastic toy. 작은 장난감, 나무도. 또한이에요. 또한 신호인데 나무에. 그럼 또한이란 말은 앞에 tree를 나타내는 다른 요소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일단 얘는 못 들어가요. 자, 그리고 B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서 B랑 C랑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신호는 take, 취하는데 형태를, 단어와 이미지와 소리와 제스처와 물체, 심지어 아이디어를. 자, 그래서란 말은 보통 인과관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as a result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나타낼 때 보통 얘는 위치상 ABC 문제가 있다면은 보통 C에 들어가고 뭐 빨리 들어가야 B밖에 못 들어가요.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신호란 것은 자, 일단 단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소리라든가 제스처 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미 앞에 설명이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C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도 제끼겠습니다. 자, there are. 거기에는 유도부사 복수 썼죠. 자, all sorts of signs as 들어갔죠. 여기에서는 sorts는 종류. 자, 모든 종류의 신호들이 있다. 자, for that thing. 자, that thing. 자, 지시대명사예요. 자, for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갔고요. 그것이에요. 그것인데, 자, that 생략 구조로 어떤 것이냐면, 자, you are looking at. 너가 보고 있는 것에. 창문 밖을 보라 그랬으니까 C로 시작하죠, 여기서는. 자, one of them. 자, 네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one of 뒤에 복수. 실제 주어는 one이 주어죠. 자, is예요. 자, the world. 단어인 tree itself. 그래서 itself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자체이다. 자, 그 다음 four letters. 네 개의 글자인데 spelled out 하면은 스펠링으로 적힌. 자, 스펠링으로 적혀있는 자, on the page. 페이지에 tree라는 각각의 네 가지 단어가 자, different. 아, 신호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자체로. 자, 그 다음 different signs. 다른 신호들은 이 스포큰 수동이에요. 말해지는데 word 단어인 tree. 이번엔 말로 하는 거죠. 글로 적을 때 tre, 그리고 말로 할 때 tree. 자, another sign. 다른 신호는 drawing. 그림인데 of a tree. 나무의 그림이다. 자,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거는 일단 나무의 그림이랑 또 똑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A에 들어갑니다. 자, 작은 플라스틱 트리도 아까는 트리에 모여서 단어로 된 트리를 봤고요. 그리고 합쳐진 말로 하는 트리라는 단어를 봤고요. 그다음 그림이란 트리를 봤고 이번에는 장난감 트리를 봤어요. 자, 얘를 다 기호학에서는 트리로 본단 말이죠. 그 장난감 플라스틱 토이도 또한 또한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호인데 나무에. 자, yet 접속사 주의하시고요. 그러나 다른 신호는 자, is gesture 몸짓. 자, 몸짓이다. 만약 너가 놀이하는 중이라면 자, charade예요. charade는 몸짓놀이. 자, 몸짓놀이라는 게 말이면 몸으로 표현하세요 이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너가 서 있다면 동사 2번이고 그 다음 동사 1번은 여기 과거로 썼죠. 과거. 자, straight 직선. 자, 직선으로 여기서는 with는 여기서 부대상황으로 with your legs together and your arms spread out in V-shape. 자, over your head까지 다 묶여요. 그래서 뜻이 채로.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채로,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이에요.
너의 다리를 함께 모은 채로 너의 팔이 spread out은 펼쳐진 펼쳐진 채로 자 in 어디요? spread out이 동사 하나로 잡고 자 in V-shape으로 V 모양으로 over your head 너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YMCA 때 Y자죠 자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너가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자 your team 너의 팀은 아마도 또 조동사 동사원형 자 guess 할 것이요 추측 할 것인데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너가 were representing 하는 중이라고 자 representing은 나타내다 나타내는 중인데 나무를 나타내는 중일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말, 그림, 장난감 플러스 몸짓까지 들어갔죠 몸짓으로 된 기호하게 아, 신호들입니다 이게 다 여기 뭐다? 신호다 이렇게 설명 들어가고 있어요 자 so 그래서 the signs 신호들은 take 여기서는 취한다 취한다면 술 취한다 아니고 의미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form of 형태인데 자, words 여기 나오죠 단어 말로 했는데 여기 이미지, 소리, 소리가 말이죠. 그 다음 gesture, object, 물질은 장난감이었죠. 자, 심지어 아이디어까지도. 자, 그 다음 the thought, 생각. 자, 생각인데, 자, tree라는 단어는 generated in your head까지 과거 분사로 썼습니다. 여법주의에 대해요. 자, 어떤 단어냐면은 generated 되어진, 만들어진. 자, 발생되어지니까 만들어졌는데 in your head. 너의 머릿속에 만들어진 자 by ing죠 자 좀 파란색은 지우고요 자 by looking out by ing 자 looking out 밖을 봄으로써 of the window 창문에 자 이러한 thought 생각도 생각인 나무란 것도 더 단수예요 여기 어법주의 자 is also 또한 뭐다 신호이다 그래서 여기 어법에 단수 잡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thought tree라는 거 동격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tree가 사실상 혹은 thought가 주어입니다 여기서는 단수 자, 이것도 신호다 그러나 although 비록 almost anything has the potential 자 이것도 빈칸 주어야 되겠네요 자, 비록 거의 어떤 것이든 가지고 있지만 potential은 잠재력 자 잠재력이긴 한데 to be signed 사인이 되어지는 잠재력을 형용사용법이죠 가지고 있지만 이까지 양보의 5사절 자, it can also function it에서 사인이란 것은 신호는 오직 function 기능 이 동사로 쓰였습니다 can 조동사 동사원형 그래서 기능할 수가 있는데 as로서죠 그러면 사인으로서 만약 it is interpreted 중요한 게 이거 해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빈칸 자, 이 여러 가지 요소 중 이것들이 해석되어질 수가 있을 때 자, as 뭐로서? 신호로서 자 그래서 신호란 무엇인가 좀 얘도 해석상도 그렇고 순서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보통 수능 특강에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표현한 게 오 알겠죠 우리 뭔지 나무인데 큰 입 모양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호학을 대변한다 자, 그래서 기호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들이 기호학이 될 수 있고 얘가 기호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묶어서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의 의미 요소 조건